아니 사장님 라이카 이야기 한번 합시다. 라이카를 키워 봤잖아요. 라이카. 지금 내가 라이카를 두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두 사람하고 라이카를 인터뷰해봤는데 둘 다 라이카 매니아야 말하자면. 근데 한 분은 라이카가 어떤 라이카가 있었냐면 이제 강성 라이카인데 있잖아요. 강성. 얘가 어릴 때부터 계속 산을 태웠는데 사냥이 잘 안 되더래. 잘 잡히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가쁘고 잘 돌아오지도 않고. 근데 얘가 세 살인가 딱 되더래. 돼지를 몰아서 오더래. 차로 잡으러. 세 살쯤 되니까. 근데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혼자 할 때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라이카가 아무리 강성이라도 혼자 할 때는 약하죠. 혼자 할 때도 있는데 단독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뒷개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몰아서 온다 이거. 근데 뒷개들 주력이 떨어지니까 이 개가 이제 세워놓으면 뒷개가 와서 이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몰아오더래. 그래가지고 된 게 한 달 동안 한 총 70마리 잡는데 그 개가 뭐 하우치 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튄 거, 도망간 거, 튄 거를 잡은 게 한 28마리 잡았다. 그랬는데 이 개가 이제 그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 그러고 이 개가 이제 뒷다리가 다 같이 뒷다리가 이제 그러니까 3년을 가르쳐 가지고 잘 잡히지도 않던 개가 어느 날부터 돼지를 잘 세우고 몰아왔는데 그게 한 달밖에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내 개를 봤거든. 다치기 전부터 봤지. 그러고 이제 나중에 다치고 나서도 봤지. 지금도 개가 있거든. 뒷다리가 나가쁘지. 하고 또 대구에서 만난 사람들 라이카만 쓰는데 라이카가 빠르고 체력 좋고 코 좋고 촉 좋고 뭐 다 좋다는데 내가 가봤거든. 수색을 잘 안 나가. 덥잖아 요새. 5분 뛰니까 개 죽을까봐 걱정하고 차에 싣더라고. 너무 헤글거리니까 수색도 잘 안 나가고. 그렇게 코가 좋고 귀가 좋고 촉이 좋다는데도 하는 이야기는 돼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개가 안 나간다 이거야. 개를 의심을 해. 내가 개 의심하는 거 봤습니까? 개 의심을 안 하잖아요. 내가 모르지 개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근데 개를 의심한다는 것만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라이카가 제일 좋은 게라고 예찬을 해. 마르고 무조건 좋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또 라이카가 돼지 세우냐 물어보면 라이카가 왜 돼지를 세워야 되냐. 짓기만 하면 되지. 라이카가 짓는 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돼지를 못 세우면 짓든지 물든지 짓든지 돼지를 돌려야 되잖아. 아니 따라다니는데 사람이 어떻게 잡아요. 30m 정도 뛰고 따라다니는 거. 근데 그라부터 좋은 게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아까 돼지를 몰아온다는 사람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 나인 거지. 가요 같은 거 키울 때 진짜 빨랐다. 라이카는 그렇게 빠르진 않지. 그러고 이 개가 처음부터 잘했게 3년 동안은 배를 많이 먹였는데 한 달 정도 잘했지. 그러고 다치버렸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이때 부린 개 중에서는 차 앞으로 몰아오는 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개를 한 달 동안 부르지 못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친 지가 1년이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동안 라이카를 많이 사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혈통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아지를 산 적이 없고 다 실력견을 샀다고. 그런데도 그런 개를 만났느냐. 1년 동안 개를 20마리 늦게 샀는데 성견을 샀는데 그런 개를 못 만났지. 그런 라이카를. 사장님도 옛날부터 라이카를 써봤잖아. 그러다가 또 라이카 했다가 버렸다 물방 했다가 또 다른 게 했다가 또 라이카 했다가 막 계속 해봤잖아요. 사장님이 라이카로 사냥했을 때 라이카는 어떤 겁니까? 어때요?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라이카 안 쓰는데. 이제 안 쓰는데 그래. 왜냐하면 이 방송을 해줘야 라이카를 쓰든 안 쓰든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박업처럼 라이카는 사냥도 잘하고 발도 빠르고 뭐 다 좋고 뭐 맨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라이카는 보기에 좋죠. 보기에 잘생기고 보기에 깔끔하게 생겼고 하여튼 일단 인물은 다 어디가 안 빠지니까 아이 보기도 보기 좋은 거기 먹기도 좋다고. 일단 잘생기고 사람도 좋지만은 잘생기고 사냥 잘한다는 보장을 해줘요. 제가 네. 특히 라이카는 네. 라이카는 내가 봤을 때는 보장을 해줘요. 물론 그 중에 한두 마리 나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몇 대 나도 해본 결과
나올 혼나 나올까 나올까 싶어서 계속 또 여기 잘한다 갔다 해보고 있는 거예요. 나이트하고 있어요. 난 나이트하는 거. 사냥 몇 년 했어요? 30년 했죠. 사냥 30년 하면서 나이카 쓴 지가 오래됐잖아요. 초창기부터 나이카 했잖아요. 그때 러시아에서 나왔을 때 그때 충청도에서 리평농장 거기서 막 왔을 때 새끼 받은 놈 찍었어요. 그때는 나이카 했을 때 돼지가 안 갔죠. 돼지가 안 갔죠. 그때는 라이카가 잘해서 안 간 게 아니고 돼지가 그런 개를 못 만나봤기 때문에 돼지가 개를 잡아왔죠. 그렇죠. 돼지가 개를 잡아왔죠. 개를 잡아오니까 그때 막 무조건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카 엄청 난 걸로 착각을 했죠. 잘하죠. 네, 확 올라붙죠.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개를 돼지도 또 개를 자주 만나고 이런 착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 개가 오는 뒤에 사람이 나와서 창을 쏴서 그렇죠. 난다는 걸 아니까 이제 라이카는 못 세우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를 안 갔죠. 그것도 안 된다. 무릎방을 해야 된다. 무릎방을 하다가 또 막 꿈이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서 컴퓨터에 한 번씩 들다 보면 막 잘한다, 잘한다. 또 진짜가 싶어서. 네. 그런 경우를 몇 번을 했는데도 잘하게 됐어. 내가 라이카를 좋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냥 내 자신은 그냥 라이카를 안 하게. 솔직히 인터넷 가면 지금 유명한 라이카 부린 사람도 있잖아요. 이쪽 지역에도 있잖아요. 이쪽 이건에도 있고. 네. 솔직히 위에 조수도 안 나와 있는 사람이고 돼지 사냥도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근데 뭐 러시아 개가 어떻고 지랄을 하면서 막 글을 쓰다 올리잖아요. 장문에 글을 쓰고. 근데 사냥 오래 했고 지가 사냥 잘했다는 병신 새끼들이, 쪼다 새끼들이 그 사람 글만 보고 진짜가 싶어 하고 씨 한번 받고 싶어 가지고 친한 척 이런 거 보면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어. 막 인문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들의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래.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초보자니까 컴퓨터들이 그건 욕된다지만 사냥 잘한다고 자랑하는 새끼들이 저도 개를 모르니까 이 새끼들이 초보자가 글 쓴 거 보고도 진짜가 싶어가지고 그 씨를 받으려고 러시아에서 갖고 왔다니까 그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놈들이 천지백가지다니까요. 지가 사냥 잘한다고 새끼 저거 동네에서 1등을 했었고 맨날 자랑하는 것들이 실제로 만나보면 개를 좆도 몰라가지고 비지 새끼들이 너무 짓게 잘한다면은 실력들이든 믹스들이든 라이카든 가서 사러 가고 씨 받으러 가고 하는데 내가 딱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동영상만 봐도 이 개는 개가 아니야. 딱 보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볼 줄도 모르는 놈들이 그런 놈들도 어쩌는지 알아요. 산에 개 올리보면 산에 개 딱 올리잖아요. 아, 네, 진짜 웃음이 나가지고, 솔직히. 가지에게 뭐, 저거 동네 지금 사냥 잘 자른다 하고 내가 가보잖아요. 한 6년 전인가? 갔더니, 우리 집에는 노루랑 이런 애들이 한 마리로 돼지 잡았잖아요, 잠깐. 노루, 누룽이, 능성이. 한 마리로 돼지 잡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제 내게 세 마리 실어 갔어요. 그 지역에 사는 형님이 불러줬어요. 니게도 실고 와봐라. 이 말을 잘한다는데, 그 동네 제일 잘한다는데, 이 형님하고는 친하지, 저끼리. 못 잡으면 이게 한 마리 올려서 잡는 거 보여주라. 사냥 했지 얼마 안 되실 테니까 갔죠. 갔는데 이제 또 타도시에서 왔어요. 또 타도시에서 실력 잘하고 있는 애들 내려왔어. 아 개를 모르면 그냥 사냥하는 거 보고 하면 됐겠는데 산에 딱 올렸어. 개도 족도 모르는 새끼가 어쩐지 알아요. 돼지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개 불러래. 보면 안 돼. 잘하는 게 맞대. 아, 돼지를 안 만나봤는데 걔도 모르는 새끼가 걔만 보면 안다고 내리래. 그래 놓고는 그날 내 누나까지 돼지를 모러 왔단 말이에요. 걔가 집에 가고 걔 살 사람은 집에 바쁘고 걔는 내 누나까지 모러 왔어 돼지를. 그랬는데 그 걔를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한 마리는 빼기로 했어요. 쓸 개 중에 제일 좋은 놈 빼기로 했는데 안 데리고 왔어 그 걔라고. 근데 나중에는 사냥, 뭐, 돼지 많이 잡았어, 솔직히. 지게도 가르치고. 돼지 잡고 지게 가르치고 나서는 개를 무듬해라, 이거야. 사냥은 무난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원래 있던 쓸개도 그때 사냥에 참가를 안 했는데 그 잘하는 거는 그것도 뺏들어왔어. 그 새끼 난 거 자신 나눈 게 한두 마리 준다 했는데 한두 마리 하고 안 나눈 거 하지만 나중에 새끼도 다 지겠어. 개 다 뺏들고 쓸개 다 뺏들고 새끼까지 다 뺏들어보고 그리고는 지게, 돼지 많이 잡고 지게 가르치고는 결국에는 돈 내라 그랬다니까. 근데 그 사람 걔는
그건 상계고, 그 사는 개는 개도 모르는 새끼가 산에 올리는 거 보면 바쁘어. 이만큼만 보면 된다고. 그나저나 헛소리 하더마. 지 개는 어찌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돼지를 세 번이만 난 세 번 다 돼지 못 잡아. 쪽팔리잖아요. 그 네 개 올리자 이러니까 네 개 안 올려 또. 체피할까봐. 한 맞으면 된다는 거. 그래가 이제 다른 데로 갔어. 자, 저거, 이 가면 확실하게 쳐받기 좋다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쪽 갔는데도 또 밀어붙어. 그래, 하루가 다 아픈 거야. 근데, 그때 그 개새끼들이 사람을 물더라고, 얼굴을. 차에서. 차가 늦잖아, 뒤에 들을 거야. 개새끼가 얼굴을 물더라고. 귀했지? 그는 좀 몇 번이나 했었어. 라이차도 그런 게 있었고. 그, 다른 게도 그런 게 있었어. 개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네. 그게는 말하면 누구 개인지 다 아니까. 역장에서 얼굴로 씨가 물어보더라니까. 그 피했지, 내가 다. 그런 게 갖고 돼지도 못 세우더만. 그 요만한 거 하나 잡아놓고는 서로 또 싸우대, 서로 하려고. 그 형님이 이제 네 개를 올리라도 또 네 개를 못 올리게 하더라, 쪽팔렸다고. 하고 하트에서 이야기하자면 라이카를 잘해도 뒷개도 같이 운영을 했다. 라이카 한 마리만 하기에는 할 수는 있는데 한 마리도 많이 잡긴 잡았는데 그 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에 잡을 때도 단독으로 부릴 때도 있었지만 같이 할 때가 아무래도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라이카로 돼지 잡는 거 한 번도 못 보여주고 가면은 막 5분도 안 돼가 되게 끄고 질질끄는 개가지고 맨날 개 좋다고. 이번에 단순개 제주도에 가 있거든요. 3개월짜리가 소형 목새도 못 찾아요. 흘러서. 근데 그게 처음 산에 올라갔을 때 4시간, 5시간 승변하고 산을 탔거든요. 근데 앉질 않더라고. 눕지도 않고. 힘드니까 사람한테가 해계 가문 하더니 다시 개 따라가 버리더라고. 그 처음 간 3개월짜리도 이 더운 여름에 4시간, 5시간 산을 타는데 10분 가고는 해계거리가 뻗어부는 개를 체력이 좋다고 라이카를. 물론 라이카는 원체 종류가 많잖아요. 작은 거, 큰 거, 곱게, 깊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카 중에서는 이런 게도 있고 저런 게도 있는 거지. 종류가 원체 많으니까. 근데 모든 라이카가 좋은 것처럼, 특히 또 지라이카는 무조건 좋은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비싸게 팔린 라이카를 보잖아요. 단독 잘한다는 거. 진짜 강아지보다 뭐냐. 6개월, 8개월짜리보다 뭐냐. 그걸 갖다가 진짜 와 그런 거 보면 화납니다. 진짜 보잖아요. 자랑하러 오고 같이 올려보잖아요. 가서 보고 아, 여기 이기도 인근에도 있잖아요. 그 새끼 누군지 알잖아요. 아, 인터넷 안 해도 보기는 보잖아요. 좋다고 또 하는 새끼들도 천지고 그죠?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새끼들이